차수엽이 이 건방진 자식. 아, 수혁이가 이정희 씨에게는 좀 예민합니다. 이해하십시오. 예민하건 말건 내가 직간놈 성질까지 헤아려야 하나? 그따위로 계속 싸가지 없이 굴면은 내가 더는 못 참겠다고 전해. 예. 근데 무슨 일로 보자신 겁니까? 아, 자네가 보관하고 있는 내 비자금 말이야. 급히 써야 할 때가 있으니까 준비해. 얼마나 말입니까? 달러로 보관한 200만불 전부.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? 아, 야, 뭐 맞춤고 사업을 좀 해볼까 해서. 혹시 김지욱 부장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맞아. 김재욱이가 사업 지형을 하더군요. 아, 김재욱이를 어떻게 믿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? 그만두십시오. 내가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넨 빨리 돈이나 준비해. 에? 대충 따져도 12억은 넘겠구만. 정말 그 돈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? 근데 그 조명국이 그 놈이 그 돈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겠냐? 어? 더구나 그게 장철환이 비자금이라면서. 아직은 자기가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식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. 이제 장철환이가 그 돈을 요구하면 정신을 못 차리겠지. 다급해진 조명국은 돈을 만들려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팔려고 들 겁니다.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린 그걸 다 사들이면 되는 거고. 이야! 죽인다! 죽여! 당장 200만 불 준비해야 돼. 예? 장철환 회장이 쓸데가 있다고 200만 불 준비하라고 지시했어. 지금 무슨 수로 200만 불을 준비합니까? 그건 불가능합니다.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시는 게. 야, 이 자식아. 사실대로 말하면 그 양반이 날 가만둘 것 같아? 처분할 수 있는 거 다 처분하고 일단 현찰 만들어서 수습할 수밖에 없어. 순양극장하고 의정부 극장 내놓고 지금 제작 중인 영화까지 인수할 제작사가 나타나면 넘겨. 그리고 현찰 만들 수 있는 거 뭐든지 팔아. 알았어?